그래도 너랑 나 세준이까지 같이 낳은 사이인데 인사를 하고 떠나야지. 앞으로 네 앞에도 세준이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잘 살아봐라.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?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? 내가 잡혀가면 네 동생도 무사하지 못해. 다 같이 죽자는 거야? 이 집안 무너뜨리는 게 네가 정말 원하는 거냐고! 당신 때문에 영씨 가족이 무너졌어! 영씨 딸은 아빠가 없이 커야 했고 그 부모님은 자식을 잃었다고! 그 덕에 넌 눈을 떴잖니. 자윤이!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지? 네, 회장님. 괜찮으십니까? 자는 것만 돌아가게. 나머진 내 애들 불러서 확인하겠네. 심원섭은 어떻게 할까요? 그 자는 찾는 대로 경찰에 넘겨. 더는 그놈한테 확인할 게 없겠어. 알겠습니다.